전문가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본 종목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네. 종목 좀 보고 계셨어요? 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는 캐리소프트입니다. 유튜브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잘 알려진 채널이고요. 또 어린이 방송국 캐리TV까지 성장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주가는 오늘 한때 뭐 상한가 들어갈 듯이 강하게 움직였어도 요즘의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빠진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또 메타버스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영상 콘텐츠주 강하다, 게다가 또 낙폭 과대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또 게임도 블록체인 게임이 4분기 중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충분히 나오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IP를 충분히 활용해서 독자적인 IP죠. 이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들이 하나둘씩 기대감을 좀 올려가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기존처럼 뭘 어떤 사업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서 어떤 기업답게 수익성을 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건데 이 부분은 확인하기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가를 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 동향들이 좀 이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100억도 안 되는 매출 가지고 시총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00억이 넘어가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오늘 주가 급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차라리 기존에 있던 거는 좀 파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점 쪽으로 좀 주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캐리소프트 오늘장 상한가 찍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윗꼬리 달면서 18%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7,610원의 흐름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청원 차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신규 상장하는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의료 영상 분야에서 판독 보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암 진단 영상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덕분에 암에 대한 조기 진단이나 면역 항암제의 치료 반응 등을 모두 동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공모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시장 상황, 그러니까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우선 공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동사가 공모 가격이 3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예상을 했던 공모 가격은 최하 4만 4천 원, 그리고 상단이 4만 9천 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요 예측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공모 가격을 3만 원으로 측정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기업이 상장이 되겠죠. 상장을 통해서 유입할 수 있는 자금력 수준이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약 500억 원 수준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하였지만 공모 가격이 3만 원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약 365억 원 수준만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에 대한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인재 채용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 등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은 결국에는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되겠죠. 최근에 IPO,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첫날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종목들이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2년 정도 전이었죠.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규 상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객장에 찾아갔고 또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상장 첫날 따상 가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 상한가를 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회자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조금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루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오늘 이제 상장 첫날인데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장 상황,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까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무 가격이 3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추후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재미난 이슈들이 있죠.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곧이어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루닛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진입해서 지금 수익이 소폭 나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1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 앞으로 몇 개가 더 상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상장 종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투자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